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정현입니다. 임영환이시죠. 꿈에 다니는 길이입니다. 얼마나 보고팠으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아, 참, 오늘 또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로 함백산 만항제 1330m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잡음이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명한 꿈에 다니는 길이 해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임의 집앞 돌길이 닳도록 찾아갔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꿈속이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역봉 자술이 있습니다. 또 작자 미상의 님이오마 하그늘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제 블로그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수능 특강 완성만이라도 철저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기출 문제. 최근 2년, 3년 정도의 기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수능과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육모와 구모입니다. 그거 맞추면 충분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만약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사랑하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텐데 꿈이기에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노래 하나가 생각나네요. 그네입니까? 오 가며 그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내가 눈에 띌까 뭐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학생들도 사랑이 자유롭죠. 자, 작품 읽기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체 곧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이 턱로이라도 무디리라. 꿈길에 자취 없으니 그를 슬러 하노라. 감상하기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 곧 나량이면 꿈은 화자가 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자취 곧 나량이면 흔적이 났다면 흔적이 날량이면, 요거는 가정이죠. 님의 집창 밖에 성로이라도 다르리라. 님의 집창 밖에, 창밖 성로는 돌길입니다. 님의 집창 밖에 돌길이라도 다르리라. 과장된 표현이죠. 돌길이 다르려면 뭐, 모르겠습니다. 한 1000년? 돼야 안 닳겠습니까? 이렇게. 꿈속에서 임에게로 수없이 갔기 때문에 그 돌길이 다른다고 이야기한 거죠. 임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과장이고요. 종장입니다.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러하노라. 꿈길, 임을 찾아갈 때가 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꿈에서 임을 본 것이 슬프다, 슬퍼하노라.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죠. 하노라는 영탄적 어조입니다. 영탄법입니다. 자, 정서입니다. 소장은 가정이고, 중장은 과장이고, 종장은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꿈속에서 다니던 길이 자취가 날 양이면, 님의 집 창밖 돌길이라도 따르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래는 정형시입니다. 시조죠. 평시조고요. 단시조.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정시입니다. 이것도
개인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서정시고 운문시죠. 성격은 연정적, 사랑의 내용을 남겼다. 부제는 이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입니다. 특징은 가정적 상황과 과장적 표현으로 또 영탄법으로 임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